여러분은 지금 지옥의 작업방송 꿀팁편을 보고 있습니다. 리벤데드님께서 신체 절단 단면도는 수위에 좀 위험할까? 진짜 다양한 말들이 가능하죠. 플랫폼에 따라 다 다릅니다. 리벤데드님. 네이버 기준이라면 신체 절단의 단면도는 확실히 좀 적당히 뭉개는 걸 좋아하는 느낌은 있어요. 저도 근데 네이버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죠. 근데 분명히 나는 작품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묘사를 해야 한다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느낌이시라면 필요하겠죠.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플랫폼이나 시장이 그걸 받아주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또 다른 거라서 그 부분은 확실히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이건 정말 플랫폼마다 다 다르고, 근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근데 명확한 이유를 작가 스스로 말할 수 없어 하는 단계에 비하면 훨씬 더 다행인 단계라고 보이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수위에 대한 거는 언제나 플랫폼의 소관이었어요. 그 플랫폼의 소관에서 어디까지 작가가 표현의 자유와 그런 것들을 좀 획득할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이제 그 예술의 역사라는 게 대중예술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서 딱 잘라가지고 수위의 단면도가 뭐 어떠면 좋을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다행이기도 해요. 그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거는 전체주의적인 예술 시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안 좋은 뜻이거든요. 문지아님께서 작가님 성인물 작가는 데뷔 방법이 일반 웹툰과 다른가요? 일반 웹툰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일단 성인물 작가는 도전마라나 배도나 공모전을 통한 경우보다는 투고를 하거나 혹은 직접 그 스튜디오 같은 데 포트폴리오를 보내가지고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웹툰 작가 데뷔 경로를 크게 나누면 게시판을 통한 활동, 그러니까 도전마나 웹툰이 그런 거, 공모전, 그다음에 투고가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었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모전과 이 게시판 활동을 통한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변을님께 도움이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 중에 하나죠. 만화를 그린다는 행위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화가 좋아서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것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뭐 작가나 교수나 선배라는 사람들은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화를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직업으로 만화를 그린다에 대한 해당 조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두가 모두를 평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한국의 이런 분위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분위기는 평가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특히 그 평가가 자기 기분 풀어주려고 막 하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누가 좋겠어? 겁나죠. 겁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비아늘님. 만화를 그리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것만 어떻게든 피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만화를 그린다는 것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릴 때가 됐을 때는 결국 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두 개를 헷갈려서 만화 그리는 것 자체가 겁나 버리게 되면 저는 이제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너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싫은 소리도 들어야지. 막 이딴 얘기 하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언제부턴지 모르겠어. 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지. 어느 시점부터라고 전 느낌이 있는데 그런 식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장은 그 사람에게 월급 주니까 막 갑질해도 되는 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거 들어야지라는 말을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편협하고 낮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이니까 참아, 뭐 이런 거. 네. 자기 심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응급약이라도 얻고 싶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심리가 병들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벤을님, 저만 이상하게 신경 쓰는 줄 알았어요. 겁쟁이인 것 같았어요. 라벤을님,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학생 때 선생님한테 뺨을 맞는 애들 있잖아요. 저도 맞아봤지만, 아무리 터프하고 막 강해 보이는 애들도 선생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고통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평가하고, 특히 아픈 종류의 아픈 말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그러는 거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나베아나님 말고도 전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힐링 맛집이에요. 리아트님께서, 저도 작가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요. 아는 것도 없고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겠죠? 아니요? 물론 아는 게 많으면 좋은 말을 잘하겠죠? 아는 게 없으면 이상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웹툰을 연습하는 것처럼 말을 오래 연습해 왔어요. 리아트님. 아무튼 저는 말하는 거는 따로,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냥 막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만화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만화를 그리는 때는 사람들이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장면도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막 찾아보고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똑같거든요. 똑같이 표현이잖아요.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떻게 표현할지 수단이 있고 만화랑 똑같은데 말하는 거는 그냥 저 사람은 말 타고났어. 말 되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준님께서, 작가님은 콘티 짜실 때 1화분 얼마나 걸리시나요? 3화를 동시에 짜잖아요. 첫 번째 화는 하루 반 정도 걸리고요. 마지막 화는 한 4시간 걸려요. 쭉 이어서 짜게 되면 점점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안 풀리고 오래 걸리면 하루 반. 빨리 가면 4시간. 그래서 저는 콘티를 짤때한 3, 4일을 잡으면 첫화 콘티가 제일 오래 걸리고요. 뒤에 두화 정도는 하루 만에 짜는 것 같아요. 예. 박세준님께서, 보통 7에서 90컷 그리시잖아요. 분명 이번 화에 넣을 이야기를 다 그렸는데도 딱 70컷 정도가 되면 컷수가 아쉽더라고요. 작가님은 이럴 때컷 늘리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네, 박세준님. 사건들을 다 넣어서 딱 할리기까지 짰더니 70컷이다. 좀 아쉽다. 저는 그럴 때 캐릭터를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박세준님, 이거는 저의 노하우지만 뭐 많이들 아시는 걸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건들을 만들고 이번화는 이 사건까지는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쫙 콘티를 짜봤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흥미롭게 갔어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 분량이 늘어서 힘들죠. 막 90컷, 100컷이 돼가지고 어떻게 잘라낼까를 고민하는데 가끔 가다가 반대로 야, 다 넣었는데 65컷이야. 오, 너무 좋아. 그게 너무 부족한데? 요럴 때 제가 즐겨지는 방법인 겁니다. 전 이거 되게 중시하는 게, 독자들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럴 때, 이번 화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는 누가 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화에는 뭐 김창규 기자가 매력적이야. 아니면 지금 그리고 있는데 새로운 또 신캐가 있어요. 뭐 강유리 과장이 매력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매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등장씬 혹은 대화씬, 연기를 어떻게 줄까? 이거 되게 고민해요. 이게 캐릭터 연기를 보여주고 싶을 때 보통 분량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평소에는 많이 그리기 힘드니까 많이 빼요. 아쉽게도. 근데 분량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야, 이번 화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 A라는 캐릭터의 등장씬 혹은 어떤 뭐 간지 대사 뭐 뭐든 간에 연기를 통해서 매력적인 연출을 한번 보여줄까? 이러면 거의 분량 한 5컷, 10컷, 5컷, 10컷 이상 불어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 뒤쪽에 내용 짜놓은 거에 대한 복선을 좀 넣을 게 없을까 보면 한두 컷 정도 복선으로 넣어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거막 긁어모으기도 하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프로예요, 프로. 옹부님께서, 구독자들과 팬미팅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저는 만나보고 싶고, 진짜로 만나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죠. 다들 만나보고 싶다, 진짜.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고 싶어. 진짜로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기회가 있을까? 과연. 하늘고래님께서, 작가님은 한컷 선다시는데 몇분 정도 걸릴까요? 컷에 따라 다르죠. 킬링씬이면 막한 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막 10분, 15분 안에 컷 달라 그러죠. 왜냐면 배경을 저는 스케치업을 쓰니까 인물만 따면 되기 때문에. 빨리 따는 엑스트라 컷은 뭐 5분, 10분, 10분, 15분. 그리고 오래 걸리는 킬링 씬은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될 걸도 있고. 야미드님께서 네이버 작가를 송년회 다 오나요?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의무는 아니니까. 근데 다들 워낙 못 나가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오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19년도에 최고의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거는 심펄 채널이었어요. 정말 그 종합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아니었나.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록 만화에서 마음이 떠났지만. 아직 안 떠났어요? 아직 만화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직 안 떠났어요? 맥기님께서 작가님들 진짜 휴가도 연차도 월차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이나 멘탈을 유지하시는지 이 점이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맥기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건데, 그, 버티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려서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몸도 마음도 다치는 게 많죠. 매기님 말씀대로 관리를 조금만 못하면은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삶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그, 휴가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정을 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클리 스튜디오로 사진을 만화 배경처럼 어떻게 바꾸나요? 윈드브레이커나 프리드로우 같은 작품을 보면 스케치업 말고도 직접 찍은 사진을 필터를 거쳐서 보정하는 방법을 쓰던데, 포토샵 말고 클리 스튜디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맥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클리 스튜디오에도 일러스트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클리 스튜디오에서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의 경우는 주로 제가 사진자료 찍은 거를 직접 찍은 거를 배경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에서 유료 필터를 써요, 저는. 토파즈라는 이름의 토파즈 클린, 토파즈 심플리파이라는 유료 필터를 써서 사진을 그림처럼 바꾸는 저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했고요.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클립 스튜디오로 해보신 분, 매기님 같은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필터의 효과에 일러스트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런 거는 사진 자료 같은 경우로 어떻게 바꾸는지 요거는 진짜 거의 노하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많이 느는 거예요. 네. 최대한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자님께서 작가님 작업하실 때 그림 레이어 어떻게 나누세요? 저 되게 많은데요, 그림 레이어. 엄청 많아요. 레이어 숫자가 되게 많아요. 배경 레이어도 되게 많고, 메인 인물 레이어도 하나, 컬러, 라인, 먹, 그림자. 최소 4개에서 5개 있고, 제일 위에 톤 잡는 오버레이, 멀티플라이, 스크린이 또 있고, 그 위에 컷선이 있고, 그 위에 말풍선 있고, 그 위에 텍스트 있고, 되게 많아요. 박노사트님 아실 거예요. 저 도와주시니까. 죄송합니다, 박노사트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욕을 하고 있죠? 레이어 엄청 많아요. 임민현님께서, 도전 웹툰 연재 중에 회사원인데요. 마감을 매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질문 같아요. 도전 만화에 대해서 올리실 때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도전 만화는 정식 웹툰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을 늦었다고 해서 뭔가 뭐 페널티가 있다거나 고료 같은 것들도 안 받고 있으니까 영향이 있다거나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담당자분들은 도전 만화에서 재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마감을 못 지켰을 때 성실하게 주기적으로 마감을 지키는 만화를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있죠. 아무래도 비슷하게 재밌는 만화라면 막 들쭉날쭉 부정기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웹툰을 훨씬 좋게 보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한우고래님 말씀대로 주기적 업로드가 안 되면 꾸준히 보는 독자들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페널티이다. 맞아요. 도전 만화에서는
매체 그 플랫폼 혹은 담당자에게 눈에 띄어서 발탁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나라는 사람의 작품, 작가로서의 어떤 인지도를 위해서 작품을 꾸준히 노출시키고 내 독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바라보고 도전만화를 하는 사람과 독자를 만들고 싶어서 도전만화를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보여진 점은 똑같을 수 있는데 후자가 조금 더 긴인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로서 독자를 계속해서 만들겠다, 내 독자를 만들겠다, 그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저는 좀 강력한 동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재 정기성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임민현님 말씀 맞아요. 격주로 업로드를 변경하거나 휴재 공지를 하고 세이브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시즌 완료처럼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나서 휴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써요. 좀 준비를 해오고 좀더 안정적인 연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요. 실제로 뭐 한두 번뭐 마감 늦고 했다고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즌 완결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의 그리자님께서 작가님은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를 정리를 다 하시나요?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쭉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텐데, 장편 만화라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겁니다. 단편 만화나 중편 만화는 세세하게 이야기를 전부 다 다듬고 들어가죠. 하지만 장편 만화를 그릴 때 스토리를 다 쓰고 들어가냐? 이 말은 뭐냐면, 부산까지 가는데 몇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할지까지 전부 다 정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큰 틀은 짜고 세세한 건 나가면서 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들은 정해놨지만 매화를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개갱갱이님께서 에이전시의 작품을 투고해보고 싶은데 모집 경로가 없는 에이전시에는 투고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개갱갱이님, 일단은 오픈된 경로가 있어서 상시 받고 있는 곳은 그쪽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투고할 경로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좀 취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고 심지어 고객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담당하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한번 열몇 개를 쟁여놓고 작품 할 때마다 보내고 이랬었죠. 근데 대부분의 에이전시는요, 기본적으로 접선하는 컨택 포인트, 기본적으로 접선하는 그 경로를 자기들의 사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이렇게 오픈해 놓습니다. 아니, 자기 그 업체 자체의 목적이 작가님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는 건데, 작가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암만 늘어놓는 거 되게 이상하죠. 만약 그렇다면 거기는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죠.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접근이 어렵다. 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미팅을 해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로 자체가 찾기 어렵다? 요거는 이제 에이전시로서 상당히 안 좋은 뜻입니다. 네. 임민영님께서 손목 관리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작가님들마다 데미지가 주로 누적되는 부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손목 쪽에 누적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어깨로 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손목 관리를 따로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손목 쪽으로 데미지가 누적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굉장히 놔두면 놔둘수록 복리로 오는 겁니다, 그거. 자세, 말 그대로 이 피라, 자세, 포지션, 액정 타블렛의 위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잡고 있는 거를 정말 저는 강추하죠. 나중에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모두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몸이고. 그래서 운동하고 살뺀 거야. 박하님께서 에이전시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플랫폼하고 계약할 때에도 에이전시에 뭔가를 떼줘야 되는 건가요? 박하님, 이 부분이 에이전시하고 분명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뭐 얼핏 생각해 보면 에이전시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수익을 쉐어하는 건데 내가 알아서 다 했는데 왜 수익을 쉐어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파트너십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거 아닐까라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파트너십을 맺을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어 보셔야 되는 거입니다. 매기님께서 플랫폼 담당자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를 더 원하나요? 생짜배기를 더 선호하나요? 매기님 요거는요 에이전시에 소속이 돼서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더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작가들이 에이전시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플랫폼의 선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자기 이게 맞는 사람이냐 아닌 거 아니냐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매님께서 MG 회수가 안 됐을 때 판권 계약을 하게 되면 판권 계약의 계약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일매님. MG가 아직 다안 까였어요. 근데 그럼 이제 유료 수익에서 그걸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판권 계약이라는 것은 2차 계약이죠. 즉, 그 플랫폼하고 연재 계약을 할때 2차 계약까지 연재 계약 안에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되죠. 근데 보통 판권 계약 같은 2차 계약은요, 플랫폼하고 연재 계약을 할때안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처음에 얘기할 때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화, 뮤지컬과 같은 2차적인 판권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 수익쉐어를 한다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MG, 부족한 MG분을 이게 까나가는 수익원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를 명확히 계약서에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당연한 것이 판권 계약은 2차적 계약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사가 아니면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손을 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권한이 없는데 손을 댔다거나 아니면 작가가 본인도 의식을 못 했는데 나 지금 여기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상태라거나. 그거는 한번 직접 챙겨봐야죠, 분명히. 로스트 시즌 4부터 보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닥터 프로스트는 시즌 1, 2, 3이 참 재밌는데 시즌 1, 2, 3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풀려 있어요. 제가 지금 시즌 4 연재 시작하면서 다 이제 보시라고 무료로 다 풀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조만간 또다시 시작될 작업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시간 끝.